왓챠 대회를 시작. 님 엔딩 체크 안 했는데. 그리고 굳이 커스텀으로? 아, 고래밥이 없으신가? 안 돼, 아니야? 커스텀하면 고래밥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무튼 봅시다. 1박에 강화가 뜨면서 분화 강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거 고래밥 못 받잖아. 고래밥 못 받으면 자기 손해니까 상관없겠지. 길부터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4번 선수. 모두가 타임어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왓챠 대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게임이 끊겨요. 끊기는 거면 아마 사양 문제가 아니라 방송 설정이 이상해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 4번. 아직도 길을 정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쭉쭉 나가는 중. 픽이 좀 특이하네요. 기도를 먹는다? 4번 드디어 출발했고, 1번, 2번 다 기도를 먹었네요. 약간 의외라고 해야 되나? 아마 오랫동안 놀것 같은데. 심판급소 결론. 20 데미지. 9월도 뽑았고, 마요도 뽑았다. 허듀물이 재수없게 마트를 시켜내요. 그래도 왓챠니까 마트를 시켜야도 별 상관없겠지. 5분까지 나오는 모습.
말살 검까지. 예지 빼고 다른 카드들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죠. 일막에서 디도가 두 개나 나오는 시드면 강림도 꽤나 할만하겠다. 물론 이제 길 다르게 가면은 카드가 조금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될지 모르지. 체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보스가 뭐였더라? 매우 신중하게 플레이하는 4번. 유준 현실 지배. 육강령이면 어려울 것 같진 않죠. 기도 픽을 안 되는 육강령도 계산에 아마 있었겠죠. 슬라임 같은 거였으면 기도가 별 힘을 못 썼을 텐데. 4번은 아직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선수들은 다 육강령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3번도 이제 마지막 번이고 육강령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 방금 근데 교훈각 아니었어? 기분 좋은 유물이 나왔고요. 1번 선수가 벌써 열쇠를 먹었는데 열쇠가 잉크병이었나 보죠. 근데 왜 3번 선수는 유물이 하나 적지 엘리트를 하나 뭘 잡았나 보네요. 물고기 도자기였다고요? 추월 바이오 격분인데 체력이 상당히 떨어진 2번 선수. 붙잡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오션 상태도 좋고 1번 체력이 이번에 많이 깎이겠는데.
이번 런에서 복수유물은 3개 다 선택지가 괜찮아 보이죠? 체력이 꽤 많이 깎이는 모습. 이막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아니 왜 불 하나 켜졌는데 육각령이 죽어. 불 좀 꺼줄래? 그러고 보니 이번 런에는 보스염을 바꿔먹은 사람이 없었네. 저거 보스염을 바꿔먹으면 뭘로 나오지? 위에 걸로 나오나? 1번 선수 체력이 많이 깎였지만 그거만 제외하고는 이제 다들 안정적으로 등반하고 있네요. 아무리 마찰해도 역시 이막목들이 세긴 세서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어차피 시간보다 점수가 더 먼저기 때문에 뭐야. 3번 선수 1데스를 기록합니다. 와쳐 받은 98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좀 마음이 편하겠죠. 4번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체력 관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도 지금 좀 위태롭죠. 2번도 지금 119종의 저 구성이면 뭐 일단 체력 불피이고 하니까 1번 그 패거리를 만나고 마는데
헐마여가 쉽게 가능한 시드 얻기는 했네요. 아, 안 나오는 시드도 분명히 있는데. 아, 1번 지금 위기인데. 안 나왔다. 1번 위기. 아주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4번. 못 본 사이에 4번 체력이 많이 빠졌네요. 운발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와중에 1번 사나 현재 선두는 2번입니다. 기도가 페인이었을까요? 51 데미지. 쉬어. 사색이나 노훈이나 무의 격분 같은 좋은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드네요. 시간이 촉박한 대회는 아니니까 한번 벌써 2층 왔어. 하이스피드. 유물풀은 진짜 쓰레기 같다. 이 시드. 마트루시카 드림캐쳐. 물고기 도자기. 작은 상사. 보기만 해도 열받는 유물들이네.
4번은 이번 전투가 고비일 것 같은데. 이번 전투 끝나면 육각령이 지나늘란가 잘 모르겠네. 포션을 생각하면 육각령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화려한 잉크병 컨트롤. 저 유물 사나요? 안 사는군. 고동한 뱀식물. 와, 저가 덱빌딩이 어려워. 아님 말고. 어쨌 이 대회의 향기가 느껴지는가? 홍공객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년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왜 과일 주스 안 먹고 자죠? 불편하네요. 보자면 속이 부대껴서.
리마포스도 무난하게 클리어하는 것 같죠. 탱글탱글한 그 녀석이. 뭐야? 1번 저거 집은 거임? 급소? 정말 놀랍다. 이번이 현재 선두면서 이마 보스까지? 무리없이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스 보상도 잘 나오네. 보스물도 괜찮아 보이네요. 4번 한번 깬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마음에 안 드는 타이밍에 빠졌네.
그래도 교훈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이구야, 좋은 빅살이나. 좋은 낭치. 이번 선수 1트클 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못 깰 것 같진 않은데. 아직 뭐 25장이니까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6 데미지. 앞에서 한번 1번도 맹수격을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 지금 2번이 별일 없다면 방귀 왜 드셨지 싶긴 한데 1번 선수도 3막까지 들어왔습니다. 파워는 충분한 것 같은데 불안불안하죠. 기가 좀 도움이 안 되는 느낌. 한 장 더 나온 그 카드. 지금 1번 덱도 괜찮은 것 같네요. 1번은 추월이 없나? 추월이 없나 보네. 아.
야구공 컷. 저는 별 도움 안 됐을 거예요. 아, 갑자기 저기 나오네. 변수다, 변수. 근데 방귀가 좀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은데. 방귀 픽이 나한테는 되게 의외네. 싫어. 와우. 이번 덱 아직 터질 위험 많아 보여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보스 잡은 것 같고. 스택 관리 잘못했다. 잉크병 영 스택.
사막 보스까지는 이러면 잡았다고 봐야겠죠. 이제 액트 4만 남았다고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김장까지 깬다 치면 그 다음에는 점수로도 겨룰 수 있는데, 유물 개수로 그냥 약식으로 계산해봐도 2번이 점수가 되게 높은 것 같죠? 안기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4번이 지금까지 보면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딱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약 예 따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저 광기 저거. 인광기. 누나 먼저?
일반 선수 플레이를 잘 보지 못했지만 불핀 걸 보면은 여기서 불핀인데 산막을 못 깰 것 같진 않고 4번 분 신중하게 플레이하시는 건 좋은데 대회 제한 시간 2시간이라서 지금보다는 조금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방풍 왜 안 쓰셨지? 파워가 없어서 활력을 못 봤죠. 민첩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이제 위험해졌죠. 손절이라도 더 들어가 있었으면 조금 더 체력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손절도 안 들어가 있었어. 그래도 많이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지켜봅시다. 어차피 알약 들어가면은 심장 공격력이 한참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심장한테 맞는다는 거는 결국에 점수가 깎인다는 거기 때문에 대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기쁜 상황은 아닙니다. 1번, 아니 2번 선수가 클리어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4번 선수가 경쟁을 하겠죠. 이 정도면은 되네요. 잡았겠다. 이제 거의 결정 난 것 같네요.
마지막에 상점 유물이 잘 나왔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지금 아마 죽었을 텐데. 깔끔하게 일트 클리어하면서 2번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매번 완벽한 플레이 느린 속도 이펙트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펙트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고요. 또 액트4에 도달한 1번 선수. 한 판 더 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처음 플레이한 게 점프가 더 높기 때문에. 점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더 우승에 가깝기 때문에. 아. 9월 서순인가? 이펙트 선언. 4번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점수 높이는 거라서 엘리트 잡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선수가 이제 2번 선수보다 높은 점수로 클리어하면은 4번 선수가 우승이기 때문에 4번 선수의 경기가 이번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됐네요. 근데 4번 선수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대회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보다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겁니다. 이번 선수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질겜. 1번 터지겠는데? 일단 위험하죠? 1번 넘버원. 근데 사실 1번이 지금 깨도 순위가 안 바뀌어요. 당로트. 2번이 깨버리는 바람에 자신과의 싸움이 됐어. 1번 이트제라
이제 후보는 4번밖에 없어요. 1번분이랑 3번분은 지금은 즐겜이지. 2번 선수도 그렇네요. 지금 1번, 2번, 3번 즐겜 중이고 4번 선수 성적만 나오면 대회는 종료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2번 선수가 4번 선수 진행 속도 따라잡겠는데. 수월 시도. 보스율 바꿔먹으면 루피라미드 나오는구나. 루피가 위에 있었죠. 위에 있는 유물로 바뀌는구만. 기본 유물 루피로 바꿔먹으면 개이득이지. 2번 첨탑 심판하는 중. 1번이 심장을 깨면 축하드립니다만 순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흡수도 있어. 엄마야. 땡큐 레이드. 땡큐. 감사합니다. 와처 29연승을 했다고요? 와우. 보스. 와처 되면 뭐라고 해야 되냐. 3059점인데 재도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점프도 더 낮으시네요. 근데 컴페티션 컴피티션 이젠 정말 4번 뿐이야. 점수가 어떻게 딱 23점 차이나? 13점? 어떻게 13점 차이가 나지? 무찌른 적.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데. 와처 지휘 통제실. 흡수 계사기 카드 인정? 어, 인정. 어.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어분별. 도와. 아 진짜 2번이 4번보다 빠르겠는데. 질겜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신중한 건 좋은데 2시간 안에만 맞추면 돼. 절반보다 좀 많이 했으니까 지금 페이스면은 조금 간당간당하겠죠. 3막에는 체력 많은 애들 나오니까 거기서 시간이 더 빠질 텐데. 와처 어려워. 누가 와처를 쉽다고 했나. 쉽지 않음. 디펙트보다 쉬운 건 맞지, 근데. 근데 디펙트는. 어, 이번에는 가지 먹었어. 질겜 런이라. 가지 런. 데드 브랜, 브런, 브랜, 브랜치. 심판 당함. 스펠런키 가지런. 아. 4번 대갑숙 어떻게 저렇게 했지. 대갑숙 저렇게 했으면은 이제 엘리트 잡으면서 점수 올리면 되겠는데. 심지어 휘갈김 있고 덱강화도 있고. 아. 수월이 있었나? 아버님. 수월이 없네. 수월 없는 거는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매번마 상신이 한국의 아이코체인 것입니다. 아, 계획이 있겠지.
수월 안 집는다고요? 나도 추월 없는 런을 해보긴 했었지만, 아, 애벌레즈. 미치어도 뜻은 통하는 것 같아요. 추월 역할을 지금 정신수양이 하는 것 뿐이지 추월이 쓸 거면 더 낫지 않나? 아니 말고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닌가 지금? 애시계 생각하면 지금 추월 뜨면 끝난 게임인데. 유물 스택 채우는 거죠. 근데 결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 점수 4번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시간 내만 깨면 체력 상태가 항상 좋았기 때문에. 9월 드디어 떴는데 그죠? 뜨면 먹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나 이제? 4번 우승각 세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마요가 없으면 수비가 안 되는 건 맞네. 심장이랑 달팽이랑. 두고 봐야겠네요. 회식에 있어서 저거 넣으면 되긴 한. 저거 경각분화면은 어펙스는 못하겠지만 수비가 되긴 될 것 같아. 체력 좀 깎으면서 하면은. 미래 다 보고 얘기하면은 아까 주판 집는 게 낫겠죠. 미래를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게임이지만
심장전이나 달팽이전에서는 변수가 좀 있어서 더 지켜봐야겠네요. 심장전의 상태 이상 5개 들어오는 턴에 순환이 안 되는데, 근데 당연히 맞긴 맞겠지만 체력이 조금 간당간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장 상태 이상 5개 들어오는 턴, 그 턴만 넘기면 되는데. 그 턴 지나서 상태 이상 2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각막은 깰 것 같아요. 각막은 문제 없을 것 같고, 약 심장 상태 이상 턴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2번 들게만 넣고 그냥 다 집었네. 심판의 말살검은 아직 말살검 가재서 나온 건가? 못 봤는데 손절을 안 먹었다고요? 없어도 깬다는 계산이 있는 건가? 날수는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었어요. 아, 음양성 떠서 안 먹었나? 음양성 있으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이미 깬 것 같은데. 음양성 뜬 순간 클리어 확정 같아.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점프만 보면 되겠네 이제. 대회가 방풀 아예 금지는 아니라서 방풀 금지를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클이 아니라 방풀 미래시. 245강어 서클의 보너스요. 굳이? 응, 나도 천천히 할 거야 하면 되지. 아, 선생님 먼저 가십시오 하면 되지.
그래서 못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니면. 급동 이슈. 즐게만은 2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중. 방귀는 몸을 무겁게 할 뿐. 화상 들어왔다. 변수다 변수. 근데 어차피 죽을 체력이 아니야. 체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맞으면 점프 떨어지는 게 좀 큰 문제지. 까지 뽑으면 막을 수 있네. 꽝꽝꽝꽝꽝. 이번에 시드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네요. 그렇게 막 사기치는 시드도 아니고 적당하네. 이번 선수들은 다 예지 하나도 없이 했네. 근데 예지가 언년이야. 운명가르기 같은 건 충분히 넣을만한데도 운명가르기도 없어. 탱글탱글 뱀식물. 썰더스 정말 어려운 게임이죠. 비갈김? 기뻐하는 건가? 저러고 빨리 깨워 빨리. 30분밖에 없어. 근데 30분이면 충분하지. 아, 하렌. 하렌 깜빡했다는 무빙이었나? 근데 무회수장이라 어차피 하렌 아님. 액트4에서 무해 지울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하렌 날아가서 저런 거 올 수도 있겠네. 뭐 못 깰 수가 없지 않나? 얇은 컷.
경각분화. 끝. 문화다. 2번 6을 개받아서 3번이 리트가 많아지면서 4번이 플레이가 빨라짐. 3번은 자신이 디펜트라고 인정함. 이거 설마. 알파 뭐야? 알팽이한테 맞으면 어림도 없죠. 안 맞죠. 음향석 떴을 때 이미 끝난 게임이 데브로스. 완벽조차 넘어선 뜨가자. 미래시로 유물 먹는 2번. 30분 동안 액트 4 깨는 거야, 뭐. 일도 아닐 테고. 이번 죽음을 경험한 적 없습니다. 이번은 그냥 한번 깨고 나서 즐겜 중. 1번만은 이틀째 클리어했습니다. 어! 역겨운 달팽이. 엘리트 다 때려잡았는데. 정지. 저 이해 못하겠다. 너무 다르다. 예전에 첨탑의 아이콘 대회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나는 첨탑의 디펙트.
4번 완넘 아닌가? 완넘이면은 3000점 그냥 넘을 것 같은데. 야, 벌써 2700인데. 이 정도면은 몇 점 나오냐? 한 3000 몇 점 더 해야 되지? 3500 정도 나오지 않나? 3500 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약 싸겠어 아마. 투얼 하나밖에 없어서 알약 사기 싫은 건가? 크렘린 뿔 살 건 아니잖아. 유물 25개까지 먹지 않나? 저렇게 되면 23개 아님 이제? 23개 검은별로 창방에서 2개 먹으면 유물 25개 점수까지 먹으면 3600점도 가겠다. 맞네. 휘갈김 두 장인데 안 나와서 억울해하는 모습. 실패 달성. 다음 판에서 드로 말릴 수 있다 근데. 답답해서 슈백 현 이몬. 한 번은 달리고 싶다. 야, 갓방. 강화 포션 지금 먹어도 상관없겠네.
양약도 양약인데 3단 디버프 풀어야 되니까 쿠어를 아껴놔야겠는데. 심장에서 맥북이 첫 턴에 아예 알약 쓰시려나 보네. 다들 쓰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턴에 써서 디버프까지 다 푸는 게 더 좋긴 좋겠지만 지금 목적이 퍼펙트 하는 거니까 민첩을 미리 올려놓으려는 것 같네. 아님 말고 돈 버리고 돈 못 버렸다. 퍼펙트는 못한 것 같네요. 아니 왜 재련포 안 쓴 건데. 기적 있을 때 재련포 썼어야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소해. 클릭 미스만 아니면 겠지.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240방어도. 김장만 차지하는 왓츠. 심장 어접세. 이건 무조건 1등이다. 폭발킬. 이 아저씨 닉네임도 1등인데 버스트. 와우. 인터뷰 하자고요. 다들 잘하시네요. 닉네임이 1등 축하드립니다. 아랭각을 놓친 게 맞았어. 왜 안 마요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함. 시계. 심장에서는 상태 이상 때문에 있었을 텐데. 별. 킹은별 25 유물 딱댐까지. 어찌저찌 하면 된다. 인정. 그러면은 대회가 끝났군요. 상품 원하시는 건 DM으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즐거운 대회였습니다. 끝.